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하루 1g씩만 먹어도 효과가 충분한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뭐 이 1g에 해당하는 것은 항암식품은 아니고 항암성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음식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바로 그 식품 성분은요, 바로 DHA입니다. 이 DHA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충분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제가 이 DHA의 암 억제 효과, 암 치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 예방에 탁월한 DHA는요, 하루 1g 섭취가 아주 이상적입니다. DHA는 발암에 관계되는 효소의 합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야자와 교수가 주목한 것은 일본인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생선 섭취가 감소하고 그것과 보조를 맞추기라도 하듯 대장암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일본이 보통 먹던 뭐 생선 같은 거가 줄어들고 육류 소비가 늘어난 거죠. 그랬더니 대장암이 늘어났더라, 이 얘기입니다. 고기의 지방으로 만들어진 프로스타글라딘과 DHA의 근원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그 둘이 같은 종족이었다는 거죠. 즉 같은 계열의 뭔가 연결된 아주 밀접한 뭐 그런 이제 성분들이었다는 거죠. 프로스타글라딘은요, 육류에 함유된 아라키도산으로 만들어졌고요. 아라키도산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감마 리놀렌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라키도산은 거슬러 올라가면 감마 리놀렌산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감마 리놀렌산은 리놀렌산의 일종이며 같은 속 안에는 DHA의 동료필인 알파 리놀렌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같은 조상을 둔 두 개의 성분이 있는데 하나는 암을 만드는 성분이고 하나는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마 리놀렌산은 암을 촉진하는 그런 인자로 작용을 하고요. 알파 리놀렌산은 발암을 억제하는 그런 인자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감마 리놀렌산은 오메가 6 계열이고요. 알파 리놀렌산은 오메가 3 계열입니다. 여러분들 뭐 오메가 3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게 다 이제 알파 리놀렌산의 섭취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튀긴 음식 먹지 마라, 뭐 튀김에 쓰는 기름 뭐 이런 거 자꾸 자제하고 먹지 말라는 게 오메가 6의 그런 이제 비율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인데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이 지방산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DHA와 프로스타글라닌의 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여러 실험을 했는데요. 야자와 교수가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프로스타글라닌은 프로모터로서 인간의 몸에 암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과정에서 프로스타글라닌은 사이클로 옥시지나제라는 효소를 합성하는데 DHA가 이를 억제시켜서 암화를 막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프로스타글라딘이 암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성하냐, 이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게 사이클로 옥시지나제라는 효소를 만나서 이게 암이 막 되고 하는데 DHA가 이걸 딱 끊어준다라는 겁니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더불어 늘고 있는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이 발암물질을 투여한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에는 오메가6 계열의 옥수수 기름, 다른 한쪽에는 오메가3 계열의 가다랑어유를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쥐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암세포를 딱 넣어놓고 발암인자를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쪽에는 옥수수유, 다른 한쪽에는 가다랑어유를 이렇게 주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유는 오메가6가 되는 거고 가다랑어는 이제 오메가3가 되는 거겠죠. 그러자 옥수수유에서는
종양의 발생률이 70%, 종양의 수는 25개가 만들어졌고요. 가다랑어유에서는 각각 40%와 7개로 억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확 줄었죠? 거의 절반 정도? 실제 종양의 수는 거의 뭐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그래서 DHA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도 억제 효과가 있다고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이 DHA 그럼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생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푸른 생선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참치, 방어, 고등어, 꽁치, 장어 이 순서로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이 DHA의 그 하루 이상적인 섭취량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0.5g에서 1g 정도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DHA를 과잉 섭취해도 큰 부작용은 없다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은 생선을 먹는 식으로 생선 요리를 평소에 즐겨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응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뭐 나쁘진 않으나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DHA를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 뭐 보통 이제 등푸른 생선 많이 들어있는 거니까 뭐 생선 회나 생선 구이, 생선 조림 뭐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먹어도 되는데요. 다만 굽거나 조릴 경우에, 조리를 할 경우에 20% 정도 손실이 생기고요. 튀기면은 50% 정도 손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회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와, 회로 먹는 게 좀 그렇다 이러면 굽거나 조리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는 건 절반 정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DHA를 대량으로 섭취하면은 지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E의 혈중 농도가 조금 내려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DHA 효과를 좀 높이고 싶다면은 비타민 E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DHA의 리놀렌산 방출 효과 작용도 있어서 식물성 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인 리놀렌산을 많이 섭취하면은 DHA의 효과가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식물성 기름은 좀 가급적 좀 적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유는 리놀렌산이나 DHA는 둘 다 세포막에는 인지질, 필수 지방산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이제 협소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다 둘 다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놀렌산을 많이 섭취한다 이러면은 DHA를 받아들일 공간이 적어지는 거고요. DHA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리놀렌산의 여분이 흡수되지 않고 방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DHA를 많이 섭취하면은 리놀렌산 방출되면서 뭐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어류에 함유된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 참치, 방어, 고등어, 꽁치 뭐 이쪽에 이제 100g당 이 지방산의 총량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있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 뭐 그게 효과가 무조건 더 좋다 이건 아니고요. 적은 양을 꾸준히 드시는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 오메가3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HA 하루 1g 섭취는 암을 막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또 오메가3를 약으로 드시는 분 있죠.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이런 천연의 식재료, 자연의 식재료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과다하게 먹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이제 뭐 과다하게 생기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약을 사 드실 뭐 그런 돈으로 뭐 오히려 신선한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생선의 방사선 같은 거 많이 뭐 고민 되실 분은 있을 텐데요.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뭐 전 지구가 뭐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나 뭐 그렇게 크게 뭐 완전 문제가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적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DHA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잘 몰랐던 이 DHA 역할과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자연의 식품으로
천연의 식품으로 챙겨 드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추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